구성해진다.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한국 K리그에 서기 위해서 동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드디어 오게 돼서 상당히 행복하고 많은 팬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꼭 보여드리는 게 제 가장 큰 목표고 그동안에 여러모로 좀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긴 했지만 지금부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마음이 편하고 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 축구 인생에 있어서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라운드를 떠나 있었던 적이 좀 많이 있었고 부상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고요. 지금은 이제 밖에서 나가서 뛰고 있고요. 경기를 제가 언제 나갈지는 아직은 이제 팀 훈련을 합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8월 정도에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 감각이나 또 체력적인 부분을 끌어올리는 데는 아마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서 이제 11년을 뛰고 돌아왔는데 항상 제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다시 제가 꿈을 꿨던 또 제가 꿈을 이루게 해줬던 K리그를 복귀를 할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고 물론 이제 좀 더 외국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한국으로 와서 마무리하는 부분도 좋은 그림이지만 제가 좀 더 팀에 기여할 수 있고 또 팀에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바램들이 이제 때가 된 것 같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FC 서울이라는 팀이 사실 지금 상황은 좋진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충분히 저는 반등할 수 있는 실력과 선수들의 그런 의지와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FC 서울이 좀 더 K리그에서 상위권에서 경쟁할 수 있는 팀이 저는 될 거라고 믿고 있고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제까지도 총영이랑 대화를 했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같은 팀에서 뛸 수 없다는 게 사실 많이 저로서는 안타깝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좋은 추억을 남기고 마무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K리그에서 지금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리더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면 좀 기분이 좀 묘할 것 같고 그라운드 안에서 정말 청룡이가 제가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팬들에게도 좋은 모습이 될 것 같고요. 그때는 뭐 저도 사실 협상하는 과정에서 섭섭한 부분이 당연히 있었고 또 구단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제 그런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있어서 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과도 좀 떨어져 있으면서 가족들에 대한 생각도 좀 깊어졌고 지금 이제 이 시기에 가족들을 데리고 외국을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었고 또 제 마음의 한편으로는 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K리그에 대한 복귀는 항상 염두를 해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2차 협상에 있어서 서로가 이제 이해를 해줬고 제가 뭔가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이 팀에 다시 뛸 수 있게끔 구단 관계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여기서 그때 제 감정이 상하지 않았다라고는 뭐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네. 뭐 제가 그 얘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팬들도 지켜보는 입장에서 저도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에게 좀 힘들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또 팬들도 더 응원해 주실 거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한다면 서로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팀을 고르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축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팀에서 내가 어떤 거를 줄 수 있을까? 제가 경기장 안에서 얼마만큼 잘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줄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금전적인 것보다는 저는 항상 그런 것들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1월에 조금 이해관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감독님과도 통화를 했고 또 제가 이제 이 팀에서 제가 어떤 역할과 또 어떻게 팀을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제가 구체적으로 뭐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게끔 대화가 다 끝났고요.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뭐 제가 일단은 뭐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주위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2년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3년 6개월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기간이 짧은 것보다는 기간이 좀 긴 게 저한테도 편했고 뭐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서로가 크게 이렇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몇 년이 됐던 간에 일단은 제가 그라운드에서 빨리 팬들에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가장 제가 목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라운드에 서지를 못해서 상당히 저 입장에서도 답답함이 많았고 축구 선수인데 이제 축구를 못하니까 제 입장에서도 좀 힘겨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라운드에 서지 못했지만 나름대로의 충전의 시간을 좀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10년 동안 제가 그곳에서 뛸 수 있어서 상당히 행복했고 또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돼서 저는 나름대로 정말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K리그에서 다시 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경기를 한다면 다시 제2의 전성기가 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큰 거는 사실입니다. 네. 제가 찾아보니까요. 네, 제가 풀타임을 경기 뛴 지가 작년 4월 달에 리버풀 경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축구 인생에서 이렇게 경기를 오래 쉬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지금 궁금하거든요. 저도 당연히 빨리 그라운드에 서서 팀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뭐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몸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질문이네요. 뭐 일단은 제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몸이 다시 정상으로 올라온다면 경쟁력 부분에서는 저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일단은 제가 몸을 빨리 만들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제 목표고요. 그동안 10년 동안 경험을 했지만 상당히 부담이 많은 곳인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정말 엄청난 큰 자리지만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그런 이제 부담도 사실 크고 또 제가 이제 나이를 점점 더 먹어가기 때문에 제가 과연 어린 선수들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쉽지 않은 자리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또 팀이 잘 안정돼 있고 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경기력을 뛴 지 오래됐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